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 데디 몽키, 블루 몽키입니다. 네. 저희는 몽키 테니스입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 2020년 첫 카메라 앞에 선 거죠. 2020년 맞죠? 네, 네. 원래 저희가 2020년 1월 1일 날 저희가 몽키 테니스 유료 사이트 오픈을 예정을 했었는데 그런 뭐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오류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지연된 점, 네, 다시 한 번 더 저희 세 몽키가 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월 15일 혹은 1월 중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1월 중순 안에 저희가 가오폰을 시작을 해서 영상은 지금 준비가 계속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촬영도 지금 또 계속 하고 있거든요. 1월 중순에 가오폰을 시작을 해서 정확한 오픈 날짜는 2월 2일입니다. 2020-0201로 해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왜 이 날짜 했는지도 예,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루하루 그렇게 영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올릴 이 영상은 사실 좀 고민을 저희 세 몽키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원래 유료 컨텐츠로 제작을 했었다가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셔서 저희가 한번 풀자. 네, 한번 풀자. 그래도 푸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근데 지금 이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기본적이지만 이 강의가 정말 기본적이지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레슨을 해보면 사실 이 부분을 모르고 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번 강의 주제 내용이 뭐죠? 거리 조절에 따른 체중 이동과 이제 탑까지 뭐 그렇죠. 간단하게. 유료 사이트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한테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건데 거리가 멀 때, 멀 때와 가까울 때 체중 이동, 네. 그다음 가까울 때, 그다음 또 탑업과 네. 체중 이동, 그죠? 네, 스텝과 네, 네. 스텝까지죠. 근데 우리 그 블루몽키님이 지금 실제 오프라인 레슨 해보시면은 뭐 지금 초급자도 하시고 중급자, 상급자도 다 티칭을 하고 계시지만 네. 이번 강의와 만약 매치를 시킨다면. 동호인분들이 어떤가요 지금? 지금 뭐 초급자분들은 물론이고 상급자분들까지도 요런 부분이 굉장히 안 되시는 분들이 많죠. 상당히 많죠. 네, 상당히 많아서 네네. 그런 요런 부분을 영상을 보시고 조금 토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거리 조절이 조금 더 이제 거리 조절에 따른 탑법이 좀 더 수월하게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아마 영상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여러분들 1초도 빼놓지 마시고 끝까지 예, 시청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예전에 한번 대구 지도자의 새벽 오픈 기억나시나요? 예, 그 새벽 오픈 시즌 2죠. 네. 대낮 오픈. 네. 대낮 오픈으로. 네. 대낮에서 네. 대낮에서 한다고 대낮 오픈. 네. 그 이제 다음 주 촬영해서 이제 네. 설 전에 제가 인사드리는 걸로. 네네. 네. 또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대구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네, 하실 테고요. 우리 또 전국에 계시는 몽키 테니스 구독자 여러분들 그 시청 또 그냥 케미를 위해서 좀 찍고 근데 실질 게임은 정말 네, 리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블루몽키님도 한번 블루몽키님은 혹시 그날 사정이 있어서 출연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네, 될 수 있으면 출연을 좀 해주시죠. 출연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또 우리 또 네. 몽키 테니스도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몽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것도 스케줄 꼭 피워놓으시고요. 네. 더 이상 의견은 듣지 마요. 마리오네트라 하죠. 네. 네. 움직이는 인형. 아, 우리 블루몽키님 그날 집안 행사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실 수 있는데 아마 또 우리 이번 영상의 댓글에 우리 구독자님들의 또 왼손잡이의 또 이 투게 서비스를 보시기 위해서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가지 말고 참여해달라고. 네, 그러면 블루몽키님 또 중요한 스케줄 빼고 또 아마 참여를 하실 겁니다. 네, 2020년 네, 다가왔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에 또 설 명절에도 여러분들 운전 조심 그리고 항상 가족들 건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새 몽키는 2020년 새롭게 몽키 테니스를 오픈하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강의는 우리 뭐 초보자들한테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상급자한테도 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거리 조절과 더불어 체중 이동, 그 다음에 체중 이동에 맞는 탑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거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공에 빨리 뛰어가라, 너무 빨리 뛰어간다, 그죠? 어떤 사람은 빨리 뛰어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빨리 뛰어간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이걸로 갈팡질팡하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거리 조절을 해야 되며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자, 거리를 멀리 둬야 될까요? 가까이 둬야 될까요? 뭐가 맞을까요? 예. 거리를 가까이 둬야 되냐, 멀리 둬야 되냐. 자, 거리를 가까이 둘 수 있으면 가까이 둬도 되고, 멀리 둘 수 있으면 멀리 둬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치는 타법에 대해서, 치는 최종 이동 방향에 대해서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가까이 있다면 가까운 대로 쳐야 되고, 멀리 있다면 멀리 있는 대로 쳐야 됩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나한테는 거리가 약간 있고 정말 치기 좋은 거리에 있는 공이 좋죠. 그렇지,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그 거리를 두게끔 치질 않죠. 그죠? 왜냐면 항상 상대방은 나에게 어려운 공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먼 공은 내 몸에서 멀리 있는 공은 어떻게 치고 가까이 있는 공은 어떻게 치는지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크로스 스탠스로 내 몸에서 멀리 있는 공을 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황을 크로스 스탠스를 놓는 상황을 이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 몸에 멀리 온다. 그러면 이제 오른발이 나가주는 거죠. 공이 멀기 때문에 오른발이 나가주는 겁니다. 공이 멀기 때문에 이 거리를 맞추러 오른발이 나가죠. 근데 이 거리를 맞추러 나가는 오른발에서 체중이 벌써 이동이 되죠. 자, 보십시오. 그죠? 거리를 맞추러 나가는 이 스텝에서 체중 이동이 저절로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오픈 스탠스를 놓는다. 그러면 내 몸에서 멀다. 오픈 스탠스를 놓는 과정에서 이제 이 왼발과 오른발이 같이 나가줘야 돼요.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저 오픈 스탠스에서 왼발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왼발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 물론 왼발이 끝일 수도 있어요. 왼발이 끝일 수도 있지만 왼발을 끝을 만들면 이 왼발을 다시 당겨야 되지만 오른발까지가 나가줘야 이 몸이 턴이 되고, 이 준비가 돼요. 예. 그래서, 자, 어차피 여기서 내가 왼발만 나간다, 이 왼발 다시 당겨야 되죠. 그죠? 당기고 나서 다시 스플릿을 밟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여기서 오른발을 놓고, 오른발이 나가면 저절로 여기서 착지를 할 때 벌써 스플릿 돼요. 그죠? 그죠? 팡. 그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픈 센스라고 해서, 자, 무조건 오픈 센스라고 해서, 이 발을 이렇게만 틀어져 놓고 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체중 이동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몸에 너무 멀지 않다 그러면 이 발을 이렇게 요 조금이라도 옮겨줘야 체중 이동이 됩니다. 물론 체중 이동을 안 하고 쳐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어디다 둘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땡기는 결을 베이스로 두고 내 타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미는 결을 베이스로 두고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자, 땡기는 결을 베이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탑법이나 이 포인트나 백엔드에서 땡기는 탑법을 베이스로 주시면 멀리 뛰어가서 치는 걸 못 쳐요. 네. 왜냐면 내가 습관 자체가 땡기는 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뛰어가면서 치는 거를 잘 못 쳐요. 거리가 있는 공을. 특히 동호인분들이 여기서 초보자, 중급자에서 이 실수를 많이 하죠. 왜냐면, 자, 다시, 거리가 있는 공을 내가 오픈 스탠스를 놓든, 크로스 스탠스를 놓든, 내가 거리가 있는 것은 나가면서 치셔야 됩니다. 나가면서. 그죠? 나가면서 치셔야 됩니다. 이때, 나가면서 칠 때 스윙은 미는 타법이 돼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이게, 땡기는 결이, 땡기는 이 힘을 쓰는 사람들이 나가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엇갈립니다. 이 팀의 방향이 보세요. 나가면서 팀을 이래
이렇게 당겨지면 이 거리가 안 맞고 내가 공을 칠 수 있는 이 크로스, 대부분의 공이 크로스로 날아가게 되죠. 난 스트레이트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이트 다운드라인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공이 자꾸 센터로 몰리거나 크로스로 당겨지시는 분들은 타법이 내가 공을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 당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당기는 건, 자, 몸쪽으로. 자, 몸쪽으로 오는 공들을 이제 가까이 붙은 공을 당겨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당기는 결에 맞는 스탠스가 이제 뭐 세미 오픈이나, 그죠? 세미 오픈이나 때로는 오픈 스탠스에서 이제 왼발로 가져오는 체중을 왼발로 가져오는 이 체중 이동이 이제 당기는 결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몸쪽으로 오면, 자, 요게 당기는 결입니다. 그죠? 이때는 내가 체중을 오른발에서 왼발, 그죠? 다시 이번에 많이 몸쪽으로 오면 이 공이 가까울수록 오른발을 더 뒤로 빼주면서 거리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이렇게 오른발을 내가 공을 당길 수 있는, 왜 여기서 이걸 버티고 서면은 중간에 가운데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내 몸쪽으로 오는 공들은 빠져나가면서 그죠? 빠져나가면서 공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반대로, 그죠? 내가 공을 몸쪽에 붙은 공을 당겨야 되는데 미는 스윙을 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또 안쪽에 또 맞지 않아요. 왜냐면 미는 결은 우리가 팔을 뻗는 결이고 당기는 결은 팔을 구부리는 결인데 이게 서로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리 조절을 못 한다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죠? 가까우니까 당긴다. 다시 가까우니까 몸이 발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빠져나가면서 거리를 맞추고 거리를 맞추면서 체중 이동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다시. 그죠? 여기서 다시 멀리 먼 공은 이렇게 놓고 나가면서, 그죠? 먼 공은 나가면서 밀어주는 스윙. 그죠? 내 체중을 내가 나가기 때문에 팔도 나가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스윙. 그 다음에 가까울 땐 내 몸쪽으로, 그죠? 당겨주는 스윙과 더불어 빠져나가는 스텝.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과의 거리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과의 거리를 맞춘다면 다리가 놓을 시간이 없죠. 자, 오늘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바로 나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공과의 거리를 이렇게 맞추는구나. 바로 하시면 돼요. 해보면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나가는 공, 내가 공이 멀어서 칠 때는 미는 스윙, 그 다음에 내가 가까울 때는 몸이 빠지면서 당기는 스윙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 왜냐면 요 결이 틀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이 중간에 안 맞거나 몸이 이게, 언밸런스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지키시면 공을 치시는데 거리 조절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